자, 안녕하세요. 피싱캠핑TV 이피디입니다. 자, 오늘은 집 근처에 있는 수로로 낚시를 다시 나와봤습니다. 지금 물색이 조금 안정이 되긴 됐는데 주말 동안 계속 좀 비가 오고 해가지고 입질이 들어오네요. 지금 어제 저녁에 와서 낚시를 좀 해보고요. 저녁에 심심치 않게 곧잘 한 몇 마리씩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 오전에 새벽에 낚시를 해봤는데 새벽에는 이렇다 할 만한 입질이 별로 없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해가 뜨고 지금 한 7시 정도 됐는데 입질이 지금 간간이 들어오고 있어요. 아, 그리고 지금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. 이야, 경치 아주 예술이네요. 오늘 낮에 굉장히 좀 더울 것 같고 이번 주까지 아마 장마가 끝날 것 같다고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.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이상 고온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입질이 또 들어오네. 이거 지금 왼쪽 대에서 옥수수 껴놨는데 지금 입질이 좀 살살 들어오고 있거든요. 한번 집중해서 낚시를, 아이고, 놓쳤다.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일단 네 대만 가지고 낚시를 좀 하고 있고요. 밤에는 좀 간간이 나왔었는데, 한 7치 정도 되는 붕어도 좀 나왔어요. 낮 시간에는 입질이 그렇게 들어오진 않고, 바람이 지금 굉장히 시원합니다. 여기가 바닷가 근처라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은 그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오늘은 오전에 물이 좀 들어오는 것 같네요. 굉장히 시원합니다. 자,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고 있어요. 다시 또 뭐 갈수기가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상기온 때문에 그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. 유럽 같은 경우는 뭐 40도 이상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데요.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날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공항의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보수 공사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자, 이게 탄소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. 이게 낚시가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은 언제까지 낚시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강아지가 한 마리 와가지고 있네. 동구야, 와. 너 어디서 왔어? 제가 한 마리가, 강아지 한 마리가 옆에 와가지고 계속 놀고 있어요. 뭐 먹을 거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. 먹을 게 없는데? 야, 아무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. 보시면 온더스틸이라고 그래 가지고 화로를 만드는 업체에서 제작을 했어요. 자,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날이 있거든요. 날이 있어 가지고 장작을 쪼갤 때 요 장작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놓고 도끼라든지 망치로 때려 가지고 장작을 쪼개는 제품입니다.
무게가 조금 있어요. 철로 만들어 가지고 제법 튼튼하고, 그리고 장작을 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나중에 캠핑장 가서 불멍 할 때 한번 사용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한 9시 정도 됐는데, 아, 오늘은 입질이 낮에는 전혀 없네요. 아침 시간에 입질이 좀 전혀 없고, 그 지난번 그 가물치가 저 부들밭에서 엄청 크게 튑니다. 아, 저 롯데 가져와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어요. 뭐가 저렇게 나오는지. 가물치가 사이즈 한 보니까 한 1m 이상 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큰 가물치가 있습니다. 야, 오늘은 붕어구를 보기가 좀 힘드네요. 저녁에 좀 찍어둘 걸 그랬나? 어, 지금 비가 그래도 제법 많이 와가지고 수심이 좀 불긴 불었는데, 여기가 도로 상태가 흙이 다 파여가지고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에 하던 자리에서 좀 해보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입질이 잔입질만 좀 들어오고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. 좀 뭐 아쉽긴 한데, 근데 붕어 얼굴은 저녁에 뭐 봐가지고, 오전 시간에 잡는 거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. 야, 이따 한번 오늘 차를 좀 수리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한 10시쯤에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인데, 날씨가 굉장히 좀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위들 잘 조심하시고 안전한 그 레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철수하려는 도중에 붕어가 한 마리 나옵니다. 야, 힘이 굉장히 좋네요. 작은 몸인데, 이리 와!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일단 내려놓고 붕어 한번 건져와 볼게요. 야, 여기는 이상하게 붕어들이, 극장 붕어들이 많은 것 같아. 사이즈는 크진 않네요. 한 5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야, 극장 붕어도. 자, 한 뭐 요 정도 되는 놈들이 잘 나옵니다. 자, 오늘도 낚시 성공했습니다.